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처음 뵀나 했더니 이분도 슬쩍 멘트 치신 게 처음 나와가지고 하시는데요. 저도 항상 이거 진행하면서 새로운 분들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오늘도 저에게 또 다른 축복인 것 같습니다. SK증권 안영진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위원님 제가 특별히 더 반가워할 이유가 있네요. 네. 여기 그 제일 첫 표지에 이코노미스트라고 딱 써놓으셨습니다. 동종업계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또 뷰 시장을 바라보시는지 또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요즘 고민이 제일 많은 게 역시 인플레이션인데 제 첫 번째 슬라이드가 인플레이션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했던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는 A매치 데이라고 표현을 했던 그 날이 바로 어제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고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발표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어떤 악재가 누적되어 왔던 네. 거에 대해서 악재가 완화되는 그래서 호재로 인식이 되는 네. 그런 날이 어제였던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지금까지 글로벌 매크로단에서 가장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던 게 이제 급격한 공급 사이드에서의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이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장표가 보여주시면 네, 장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예. 이게 보시면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를 그려봤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피크아웃 됐다는 점이죠. 근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글로벌 인플레이션 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첫 단추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사실상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중간 과정의 블랙박스를 거쳐서 사실상의 글로벌 경제 엔드 유저 단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로 귀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중간 과정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중국의 생산자 물가를 시작점으로 봤다는 점에서 여기에 대한 피크아웃이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고 더 중요했던 거는 지난달에 0% 전월비 0%에서 지난 12월 달에는 마이너스 1.2% 그냥 플랫에서 아주 전월 대비 빠졌다라고 뭐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그 이후에 밤에 발표가 됐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겠죠. 네. 그래서 소비자 물가를 다음 장표를 보시면 실제 결과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보다도 더 강력한 전년 대비 7%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상 뭐 예상한 결과다. 그래서 네. 시장 반응은 좀 미온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네. 7%에 안도하는 세상이 왔다니.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뭐 7% 그리고 전월보다도 예. 강력해졌다라는 예. 메시지는 기존 같았으면은 연준의 긴축 우려를 더 가속화시킨다는 걱정 때문에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었지만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생산자 물가의 피크아웃. 이게 결국 시차를 두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 고점 봤다라고 네. 하는 인식을 했었던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이미 그 전일에 파월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 나가서 발언한 거.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연준의 긴축 우려 뭐 많이 높아졌죠. 예. 뭐 금리 인상은 연내 4회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양적 긴축이라는 키워드까지 해서 실제로 지금까지는 자산을 매입해왔던 것 그리고 그 매입에 대한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테이퍼링 그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 다음에 즉각적으로 긴축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시장을 화들짝 놀라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준 의장이 그럴 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린 바로가 아니라 이제 뭐 레이터 디스 이어라고 하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달랬던 게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리 놀라지 않았던 그런 뭐 호재로 인식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그 파웰 의장도 그 정도 직이면은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전에 대충 알 수 있는데 본인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기후를 잠재우기 위해서도 국회에서 참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대신 3프로 애청자들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큰 숙제는 하나 넘어갔으니 그럼 앞으로 그냥 인플레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 피크아웃 신호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이번은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다시 한번 이제 뭐 지난달 말부터 다시 한번 유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가격 지표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공급망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 배경은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봉쇄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달에 있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까지는 중국 당국의 어떤 규제 조치가 해소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의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현재 진행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지만 뭐 저는 일단은 피크아웃 신호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둔화되는 것과는 다르게 둔화되는 거는 시장에서는 아주 좋게 봅니다. 근데 다만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뭐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보면 물가 상승률이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유지가 될 거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둔화되는 신호가 사실상의 저물가 현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의 인플레이션 환경이 앞으로는 계속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플레를 계속 우리가 모니터는 해야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인플레에 대해서는 여쭤봤고요. 이제 금리 인상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자,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상. 네. 앞서서 인플레이션 지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결국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건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일이고요. 네. 연준이 그럼 어떤 배경에 의해서 금리를 인상 결정을 할까?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죠.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네. 두 번째는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소위 경기죠. 네. 경기가 좋은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부담스러운지 이 두 개를 동시에 고려를 해서 금리를 올릴지 말지 그동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쳤던 것에 대해서 좀 회수하는 어떤 네. 정상화의 조치를 할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 두 가지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하는 건 기정사실이고 저는 기존에도 소위 뭐 시장에서 원하는 느린 정상화 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봤어요. 저는 오히려 이 경기에 대한 판단 인플레이션도 뭐 피크아웃 이후에도 상당히 네. 의미 있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봤고 경기도 상당히 좋다 그렇죠. 라고 봤기 때문에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또 노동시장도 더 타이트해지면서 행보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죠. 예. 결론적으로는 저도 마찬가지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바뀌고 있어요.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예. 2023년에 이슈였죠. 금리 네. 인상은 테이퍼링 이후에 천천히 금리 인상은 그 다음 연도의 이슈. 근데 작년 9월 달부터 2022년 하반기에 올리기 시작할 거라는 연준 내부의 의견이 보여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아 2022년에 금리 인상 키워드가 발생을 하겠구나. 근데 지난 12월 FOMC를 보시면 3회 인상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4회. 4회. 네. 급기야 그 4회 인상도 4회 인상이지만 금리 인상이 처음으로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시점이 3월이다. 그래서 테이퍼링 3월에 종료되는 즉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 그래서 이 장표를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뭐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라는 컨센서스에서 올해 상반기 이제는 3월로 됐습니다. 그래서 CM이라고 하는 뭐 시카고 선물 거래소죠. 그래서 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선물에 반영된 확률을 보면 3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83%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죠. 금리 그러니까 뭐 금리에 대한 뭐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83%가 이처럼 3월 달에 인상을 하는 곳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뭐 거의 비율이 기정사실화네요.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를 보시면 얼마만큼 올릴까? 전 이게 더 궁금해요. 네. 이게 네. 4회인데 여기 네. 이제 뭐 여러 투자자분들의 어떤 네. 의사를 뭐 확률로 나타낸 네. 그림이 되겠습니다. 3회 인상, 4회 인상. 네. 이게 조금 뭐가 3회 인상이 이쪽 27.9%, 네. 또 4회 인상이 이 100에서 125bp 요 30.7% 예상을 네, 한 칸씩 거군요. 왼쪽으로 네. 이동을 시켜주시면 좋은데. 야 그러면 5회 인상도 예상하신 분이 18%나 그렇죠. 되는 거예요? 와. 네. 뭐 어느 곳에나 어느 조직에나 좀 강경 기조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지금까지는 현재 상황에서의 컨센서스는 3회 내지는 4회 네. 4회가 더 강력하고요. 네. 아래쪽에 빨간 박스 표시된 부분을 보면 네.
이거는 현재 상황 위에 그림은 현재 상황을 표현을 한 건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다이나믹스를 아래 빨간 박스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지난 12월 이때는 뭐 거의 뭐 2회, 3회 뭐 요 정도. 네. 근데 시간이 앞당겨져서 지난 일주일 전 이때는 점점 이제 이 4회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가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더 이 더 강력하게 4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저희 뭐 업계 내에서는 4회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가 거의 굳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 배경은 타이트한 노동시장과 강력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에서도 중국발 공급망 네. 쪽에서의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 신호가 보이겠지만 미국의 CPI에서도 드러났지만 네. 이 그쪽 원자재 쪽을 제외한 코어 소위 말하는 수요가 견인해 나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경제 내부의 체력도 단단해졌다. 그래서 이처럼 속도감 있게 금리 인상을 진행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제 금리 인상의 뭐 네 번 가까운 뭐 어떤 기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포트를 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금리 기조는 당연히 10년물 금리에 바로 영향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참 뭐 이와 관련 시장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이해 하는데 워낙 이제 뭐 또 수준이 높아지셔가지고 다 이해가 또 가능하시리라 보는데 사실상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정책 금리는 사실상 단기 금리와 연동하는 측면이 있고요. 소위 말하는 10년물 이상의 장기 금리는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준금리에다가 어떤 기간에 대한 스프레드를 반영한 게 장기물 금리로 표현이 되는데 장기물 금리는 기준금리가 높아진다. 뭐 4회 인상, 올해 4회 인상, 내년까지도 추가 뭐 수회 더. 저희는 뭐 한 6, 7회 정도로 보고 있는데 총 내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장기 금리는 다 왔다. 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다 왔다고 하는 게 뭐 너무 뭐 빡빡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장표를 한번 보시죠. 네. 네. 저는 뭐 기준점으로 보는 게 2% 지금 뭐 1.7% 조금 넘는 수준 그래서 업사이드가 조금 남아있다라고도 평가가 되는데 많이 남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위 뭐 앞으로 뭐 올해 4번이라고 한다면 1%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10년물 장기금리도 그에 맞게 너무 많이 1%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2%로 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왼쪽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저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고 한번 답변을 드려보고 싶어요. 10년물 금리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으냐라는 질문은 페드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 그래서 왼쪽 장표를 보시면 늘 역사적으로 시장금리는 정책금리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스프레드 이런 것들을 선반영을 합니다. 네. 주식시장도 결국 경기에 대한 선반영, 이익에 대한 선반영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만큼까지 10년물 금리는 선반영을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가 마주하는 다시 바꿔본 질문은 올해 4번 그리고 내년에 얼마만큼 올렸을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을 때 저는 1.75에서 2.0%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6번에서 7번 정도 그러면 올해 4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기마다 4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내년에는 한 2번에서 3번이면 끝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논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6번이라는 이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어디까지 올릴 수 있냐라는 질문이 결국 10년물 금리의 끝자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까지 올라간 이후에 사실상 장단기 금리는 좁혀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단기 금리는 올라가겠지만 장기 금리는 최소한 스테이 내지는 오히려 하락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이러한 장기물 금리의 방향성 그리고 장단기 금리의 스프레드의 방향성 플래트닝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는
사실상 뭐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색깔, 네. 스타일의 변화에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크로단에서의 변화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변화들이 전개되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포트에서 주력으로 담거나 주목해야 될 그 산업군들이 큰 변화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진짜 매크로를 한번 진단을 해보고 포트나 산업 섹터를 좀 선별해야 되는 상황이 점점 더 와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전반적인 기준을 살펴봤으니까 연준위원들은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뭐라고 각각 진단하고 있나요?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뭐 연준위원들은 사실 뭐 총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12명은 지역 연방은행의 총재들이고요. 네. 7명은 연준의 이사들입니다. 네. 그중에 파월 의장이 있고 뭐 부의장도 있고 또 장표를 한번 보시죠. 장표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 총 19명이 있는데 공석이 있습니다. 이사 자리가 공석이 지금 뭐 두 자리가 비어 있고 또 지금 얼마 전에 뭐 엊그제죠 이제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이 이번 달 말까지가 원래는 임기였는데 2주 정도 조기 사임을 했습니다. 먼저 퇴임을 했죠. 뭐 좋은 일은 아니었는데 뭐 자발적으로 뭐 조기 사임을 했고요. 뭐 결국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죠? 16분 정도가 이렇게 쭉 있는데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있죠. 누구는 강경, 누구는 온화, 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을 건데 각자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 하나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이 어떤 표를 던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될 건데 일단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뉴스플로우에서는 누가 연설을 했다더라 청문회에 나가서 무슨 발언을 했다더라 이런 뉴스가 상당히 좀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장표들을 보시면 중요한 표시가 있죠.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투표권을 가진 인사들이 어떤 성향에서 어떤 성향으로 바뀌었냐. 대표적으로는 4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네. 파란색으로 표시된 작년에는 투표를 했지만 올해는 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간 분들 네. 투표권을 잃은 분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올해 새롭게 투표권을 행사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어떤 변화인지 너무나 명확하죠. 그렇네요. 매파가 확 늘었는데요. 비교적 비둘기적 성향. 그래서 경기를 더 부양해야 되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투표권을 내려놓는 경향이 있고요. 오히려 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통화 긴축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의견을 개진하는 거는 자유롭게 개진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의사결정이 나오는지는 결국 투표권을 가지는 분들이 어떤 성향을 갖는지를 더 좀 더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뭐 더 긴축적인 행보가 빨라질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저한테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부 긴축적인 기조가 빨라지는 여러 시그널들을 지금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의 횟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미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러 뭐랄까요? 지표상의 지점들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키 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연준 위원들의 성향도 그렇게 바뀌어간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기조는 당연히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환율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환율 아주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분하고 환율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사실상 주식 을 전망하시는 분들 예. 또 채권을 전망하시는 분들 다 어떤 각자의 역할들이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주식에는 이익이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네. 밸류에이션이라는 상대 가치가 적용돼요. 네.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베이스로 해서 스프레드라고 하는 상대 가치가 적용이 돼요. 네. 근데 환율은 그런 게 없어요. 벤치마크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상대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환율을 익스체인지 레이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환하는데 상대적인 레이셔라는 게 결국 환율이기 때문에 환율은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두 가지 요소를 뭐 수요, 유동성에 대한 수요, 공급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좀 모델링을 해서 환율 전망을 하곤 하는데 네. 저는 올해 연간으로 보면 달러 강세 봅니다. 네.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뭐 연준이 이렇게 긴축을 할 거니까 그렇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데
연간으로는 달러 강세를 보지만 저는 상반기 동안에는 달러 약세를 본다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네. 이 특이한 부분이 어떻게 도출이 되냐면 저는 지극히 이번 우리가 당면할 상반기 내지는 앞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당면할 1분기는 작용과 반작용의 관점에서 저는 반작용으로 본다. 그게 무슨 의미시죠?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어렵겠는데 작년 하반기와 대비한 예. 이번 상반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작년 하반기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6월부터 작년 6월부터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네. 달러는 강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2분기부터긴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되면서 경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리고 4분기에는 오미크론 이슈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와중에 미국밖에 없다.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가격을 정가할 수 있는 기업들 누가 있느냐? 미국 기업들밖에 없다. 그래서 4분기 때도 상당히 많은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 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거의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뭐 유지를 하거나 더 시세를 받았던 것들은 미국의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름대로의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하고 있고 산업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이런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어떤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아주 낮은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수요라든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지지 않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그들 기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미국밖에 안 보였죠.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도 역시나 미국의 어떤 테이퍼링부터 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떤 나라들보다 강력할 거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또 그와 더불어서 US 자산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도도 유지를 합니다. 연간으로.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나타났던 글로벌 시장에서의 악재 그리고 달러 강세 이런 부분은 계속 주구장창 올라갈 수만은 없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금융시장도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그렇게 올라갔으면 산이 높으면 골이 있는 네. 어떤 자연의 섭리처럼 소위 말하는 기술적인 조정 내지는 순환적인 반등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 기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뭐 중국 PPI에 대한 피크아웃을 말씀드리면서 호재로 인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게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빴던 작용 그리고 달러 강세에 대한 작용 이런 것들은 올해 상반기 또는 1분기에는 반작용으로 작용을 하면서 달러는 약해질 수 있고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통해서 시장은 좋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달러 약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의 피크아웃, 악재의 피크아웃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나빴던 애들이 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래서 선진국 중에선 뭐 최근에 보시고 계시겠지만 유럽 시장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 한국 시장도 지금까지는 눌려 있었지만 네. 사실상 뭐 연말 연초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라든지 뭐 IT 하드웨어나 이런 쪽에는 외국인 수급이 붙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악재의 피크아웃 내지는 환율에 대한 고점 인식 앞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 이까지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상당히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국지적으로 어떤 1분기 내지는 상반기 저는 뭐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보다는 US 달러 자산에 대해서 더 선호도를 높이는 뭐 그런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이나 유럽 또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의 중앙은행 기조가 사실 조금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엇박자라고 불릴 수 있는 행보들이 좀 있어요. 2022년 중국은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는 어떨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뭐 중앙은행도 중앙은행인데 네. 제일 더 크게 중국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뭘까? 라는 생각 예. 합니다. 저는 10월로 봐요. 10월이? 중국의 10월. 10월에 무슨 일이 있냐면 뭐죠?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이슈가 있습니다. 예, 예. 네. 거기서 3연임을 목표로 예. 원래는 뭐 한 번 연임을 하면 그만두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인데 예, 예. 결국은 그 뭐 소위 말하는 헌법이죠. 바꾸면서까지 이제 3연임을 하려고 합니다. 장기 집권을 네. 노리고 있고 그림을 그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에는 어떤 성장 내지는 네.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중국의 소위 빅테크 중국의 빅테크죠
뭐 알리바바라든지 뭐 텐센트라든지 이런 애들에게 경제적인 권력을 쥐어주면서 어떤 성장을 유발을 했는데 네. 어떤 3년임을 앞두고 어떤 인민의 지지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개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중국은 작년부터 플랫폼 규제 그리고 뭐 공동 부유라는 키워드를 걸고 했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결국 올해 내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뭐 이런 완화적인 통화정책 행보가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왜 급기야 그동안 어느 나라든지 완화적인 행보를 이어갈 때 얘들은 어떤 중립 내지는 긴축으로 전환을 했는데 네. 왜 이제는 다시 한번 완화할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안정적인 경제 운용이라는 목표가 깔려 있는 거고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만큼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안 좋고 중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중국 경제를 이끄는 부동산 경기 뭐 헝다 사태도 마찬가지긴 한데 부동산이 정말 사실상 휘청거리면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는 의미에서 완화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나쁘길래 그렇게 하냐. 그래서 키워드는 안정적인 운용이지 여기에서 더 경제를 붐업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올해 경제를 이끌어갈 거라고 보진 않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의 어떤 뭐 글로벌 중앙은행들과의 엇박자 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지극히 어떤 부양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운영 그러니까 더 업사이드를 노리는 게 아니라 하방 리스크를 방어하자는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 운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게 사실 중앙은행의 대표적인 메이저 중앙은행의 금리 기조는 동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다 긴축하는데 중국이 계속 이렇게 긴축해서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선 행보를 보이면 그게 환율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다시 중국의 물가 상승을 압박하면 우리가 저도 비슷하게 동의하고 있던 그 부분이 무너지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율 영향이 있죠.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중국 입장에서는 좀 버퍼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 아까도 예. 말씀드렸던 작년 하반기 내내 달러 강세가 네. 유발이 되면서 신흥국 전반적으로는 통화 가치가 절하가 되고 일단 시장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점점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네. 그 과정에서 거의 유일하게 버텼던 국가가 있죠. 맞아요. 중국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달러 대비한 위안화의 가치, 위안 달러 환율 예.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위안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절하가 되면서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갔던 네. 것처럼요. 근데 늘 그럴 때마다 어떤 원화가 달러에는 동조되지만 위안화에는 동조되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죠. 네. 그만큼 이례적으로 중국은 통제 기조가 이어졌었고 그러면서 위안화 강세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여전히 뭐 관리 변동 환율제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시장 변동보다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버퍼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에 하나 그렇게 통화 정책을 엇박자로 가져갔을 때 뭐 자본 유출이라든지 환에 대한 약세로 인해서 중국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 버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최소한 뭐 3연임이라는 안정적인 경제 운용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이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어느 정도 버퍼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당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이런 기조로 우리는 끌고 가겠다.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감내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러한 어떤 정책 행보를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투자를 할 때 이렇게 뭐 우리가 예전에는 잘 신경 안 썼던 뭐 금리 그다음에 인플레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언제 이코노미스트 분 한 분을 꼭 모셔서 관련해서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딱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 궁금했던 거를 덕분에 아주 편히 물어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언제 동종 업계니까 한번 또 따로 봬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연 맺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3부 좀 이따가 시작하겠습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경제에 친구들에게 물어봐.